일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시의 전서, 규합총서, 우음 제방 이렇게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년주 시의 전서 저자 명상이고 1800년대 말입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총 2000서 달이 하는데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도드미, 함지, 복숭아나무까지 독이 필요합니다. 규합총서, 빙고각 이시, 18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한독 분량을 하려면 쌀 3대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게 껍질 벗겨 가루 내어 깨끗한 물에 반죽하여 굵게 번데기를 만들어 삶아 잡배기에 건져 그 끓는 물을 부어가며 캔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이것도 뭐 미술 덧술 1차, 덧술 2차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배기, 항아리, 독이 필요합니다. 우음 제방, 저자는 미상이고 1800년대 후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1차, 덧술 2차. 팁은 날물은 모조리 그만이 그릇과 독을 행주질 한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독, 그릇, 행주가 필요합니다.